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5월 베란다 다육이 물을 일찍 주어도 좋은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5월에는 물을 아껴야 다육이가 오짜라지 않고 그리고 바람이 부족한 베란다 안에서 이 물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물을 일찍 주어도 괜찮은 다육이가 있답니다. 예, 그 다육이는 특정 다육이가 아니고 명당자리에 있는 다육이죠. 예, 명당자리라 하면은 창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서 이 시간대가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명당자리죠. 예, 그래서 이 5월 되기 전에는 햇빛이 그렇게 이 좋은 자리가 아니다가도 5월이 되면은 이 햇빛이 다르죠. 예, 저쪽에 정면에 보이는 콘솔 정리대에 햇빛이 많이 있다가 지금은 거의 햇빛이 없는가 하면은 그리고 요쪽에 아래쪽에 원형 테이블 요 자리가 지금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지금 들어오는 장소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송화가루가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베란다 바닥을 이 물걸레로 이 밀대로 닦아 보니까 거의 송화가루가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5월 10일 지나면은 이 송화가루가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송화가루 이제는 이 깨끗하게 이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 요쪽에 유리와 요쪽에 청소해준 유리가 반짝반짝 다르죠. 예, 요렇게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 이 저는 또 약방제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깨끗하게 예, 청결하게 그렇게 관리해 주는데 오늘은 이 여기 원형 테이블 요쪽에 아이들 이 아래쪽에 송화가루 다 유리 닦아내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요쪽에 있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보니까 이 아래쪽에 하엽도 많이 져 있고 예 그리고 말랑거리지만은 햇빛과 바람이 좋아서 얼굴이 많이 예뻐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리대 환경처럼 이 여기 상태가 좋죠. 예, 그래서 요런 이 명당 자리에 있는 다육이 5월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챙겨 보시고 물 많이 너무 굶긴 아이가 없는지 예, 그렇게 체크하셔서 물 챙겨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여기에 이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오랫동안 있는 장소라서 물을 일찍 주어도 이 다육이들이 다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물을 챙겨준 다육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요쪽에 오늘은 여기 원형 테이블 하나밖에 청소를 못했어요. 예, 다른 쪽에 다 하나씩 하나씩 해주어야 되는데, 요쪽에 방울복랑은 얼마 전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조금, 예, 조금 말랑거리긴 하지만 물준지 거의 20일이 안 지나서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서 방울복랑은 오늘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그냥 유리 위에만 깨끗하게 닦아주고 요 아이는 그대로 두고 분할렌스. 예, 버날렌스 굉장히 오짜라서 적심해도 오짜라고 해서 그냥 요렇게 칠렐레 해도 예, 요렇게 놔두었죠. 예, 요 아이 오늘 또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렇게 뭐또 칠렐레 팔렐레 요렇게 오짜라더라도 그대로 키우시다가 나중에 정 보기 싫다 싶으시면은 예, 여기 줄기줄기마다 적심을 해서 예, 모아 심기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오늘 물만 흠뻑 주고 예, 요렇게 했더니 위덕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예, 요렇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소, 햇빛이 또 오래 있고 바람도 좋고 예, 그런 장소에는 물을 조금 일찍 챙겨 주어도 다육이들이 이 건강하죠. 예, 그래서 당인도 예, 오늘 물을 흠뻑 챙겨 주었답니다. 예, 평소 같으면 백분이 있는지라 거기에만 주는데 송화가루가 많이 있어서 한번 얼굴을 씻어 주어야 되죠. 예, 그래서 얼굴 한번 씻어 주고 뽁뽁이로 또 세밀하게 안쪽에 예, 여기 물이 고인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예, 흠뻑 물을 주었답니다.
예, 로라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워낙 요 아이는 13년 된 로라죠. 예, 물 조절을 잘하고, 그리고 요 아이는 거의 한달 보름 지나야 주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안 지나서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라일락도 물을 안 주었어요. 예, 그래서 이물준지 20일이 안 지난 그런 다육이들은 그대로 두고, 조금 물 좋아하는 벽어연금, 예, 벽어연금은 이한 달이 안 됐는데도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아래쪽에 자구들 지금 잘 키우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주름이 많이 잡혔죠. 예, 그래서 벽어연금은 오늘 물을 주고, 퍼릴, 예, 퍼릴도 지금 여기 중간 입장이, 예, 굉장히 말랑거리죠. 예,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굶겼다 싶어서, 예, 퍼릴도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퍼릴 물 흠뻑 주고, 예, 춘맹백금, 예, 물 오늘 흠뻑 주었답니다. 예, 오늘 요 자리에 있는 다육이들 거의 제가 물을 다준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춘맹백금은 물을 주고, 여기 독일 샴페인하고 곰마리아는 예, 얼마 전에 주었죠. 예, 그래서 이 독일 샴페인하고 곰마리아 지금 송화가루가 많이 묻었죠. 예, 뽁뽁이로 틀어도 안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다음 물 주기 할 때, 그때 얼굴을 씻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곰마리아는 얼마 전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청키. 예, 청키가 아주 얼굴이 예뻐졌죠. 예, 요렇게 햇빛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엽도 아래쪽에 예쁘게 하엽져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청키도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라우이린제. 예, 라우이린제도 꺼내서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엽 살짝 제거해주고, 얼굴도 또 씻어주면서, 예, 제가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방향이 조금 치우쳐 있죠. 예, 그래서, 방향도 조금 돌려주고, 예, 그렇게 했는데, 라우이린제가 너무 예쁘죠. 예, 요 아이도 13년 된 라우이린제죠. 예, 라우이린제 너무 예쁘죠. 도밍고도 물준지 얼마 안 되어서, 예,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물안 주고, 예, 그리고 문스톤은 물을 많이 아껴야 되는 아이라, 요 아이도 물준지한 달이 안 되어서, 예, 제가 물을 안 주었네요. 예, 문스톤, 예, 얼굴, 예, 통통하게 참 귀엽죠. 예, 요렇게 문스톤. 예, 요쪽 두 아이가 두 줄기가 조금 물 반응이 시원찮던데,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예,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웃자람 없이 키워야 되는 아이는 거의 한달 보름 만에, 예, 제가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스톤도 오늘 제가 물을 안 주고, 축전은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쪼글쪼글거리고, 그리고 안에, 또 분지하려는지, 요렇게, 톡 붉어져 있더라고요. 예, 요렇게 툭 붉어져서 또 분지하면은 또 안쪽에 2두가 나오고 3두가 나오겠죠. 예, 제가 영상 한몇년 전에 올렸을 때 아주 5, 6두짜리가 예, 요렇게 많이 분지하고 예뻐졌죠. 예, 처음에 5, 6두 있을 때는 길쭉하게 굉장히 안 예뻤답니다. 예, 그런데 햇빛 달구면서, 예, 요렇게 분지하면서, 예, 요렇게 예쁘게, 예, 지금 한 30도가 넘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축전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가격도 괜찮고, 예,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축전 너무 귀엽죠? 예, 축전. 예, 라우이. 예, 라우이는 물을 아껴야 되는지라, 하엽이 요렇게 많이 져 있죠. 예, 그래서 이쪽에 오늘 물준 다육이가 많으면은, 이 조금 습에 약한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이따가 물 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 다육이들이 다이 물을 머금고 있는지라, 조금 공중습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습에 약한 그런 다육이들은, 예, 다른 아이들 물줄때
같이 주지 마시고 예 단독으로 예 그렇게 물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3년 된 라오이 요 아이는 물을 안 주고 예 그대로 놔두었네요. 예 퓨베센스 작은 퓨베센스는 이틀 전에 제가 물을 주었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물을 안 주고 여기 원종 자라고사 예 원종 자라고사가 굉장히 많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지금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장소에는 얼굴이 이 봄에 급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종 자라고사도 오늘 물 주려고 보니까 손톱이 너무너무 예쁘고, 예, 요렇게 분홍분홍, 예, 원종 자라고사 우리 이웃님께서 키워보시면 아주 예, 무난하면서 잘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다육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종 자라고사가 오늘 물줄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월미인도 지금 중간 입장 보면은 홀쭉하죠. 예, 지금 요 입장이 홀쭉해서 예, 요렇게 물 한번 주면은 통통해진답니다. 예, 그래서 예, 월미인 요 아이도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런년이는 며칠 전에 제가 물 주었죠.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여기 멕시코 야생에 보니, 예, 요 아이는 제가 어제 저녁에 물을 주었는데, 아, 요렇게 상큼해졌네요. 예, 멕시코 야생에 보니, 예, 예쁘죠. 예, 여기는 라우이, 예, 요 아이도 아직 물을 안 주었죠. 예, 요렇게 습이 약한 아이는 따로 나중에 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마를 때쯤 되어서, 예, 여기 라우이랑, 예, 여기, 큰 아이랑 예, 고래 같이 혼자 요렇게 단독으로 물 주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 8,000대처라도 많이 자랐죠. 예, 8,000대처라도 물준지 얼마 안 되어서 예, 입장이 통통해졌죠. 예, 그래서 8,000대처라도 오늘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이 송화가루 청소도 해야 되겠고 싶어서 한 두세 칸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요쪽에 물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물줄 아이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오늘 요 테이블만 예, 유리 위에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아주고 물줄 아이는 물 챙겨주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청소해주고 예, 요렇게 해줄 때가 예,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테이블만 하고 아직까지 저 많은 테이블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나씩 하면 되겠죠. 예, 또 한꺼번에 하셔서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몸살 나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송화가루 묻은 예, 그런 테이블 예, 정리를 해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다육이들은 다 괜찮고 요쪽에는 바람은 좋은데 햇빛이 저쪽 원형 테이블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쪽 테이블은 아침에도 햇살이 비치고, 예, 넘어가는 햇빛도 비치고 하기 때문에, 저런 정리되어 있는 다육이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어도 그리대 환경하고 비슷해서 이 다육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펜댄스도 제가 물을 자주 주죠. 예, 그래서 요쪽 앞쪽에 여기 아이들이 지금 이 아주 환경이 좋답니다. 예, 펜댄스. 그리고 흑법사가 이물 달라고 할 때가 되었죠. 예, 그런데 요렇게 분갈이 해주고 2차 물 주기는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말려야 되죠. 예, 얼굴이 더 위쪽으로 안으로 조금 마를 때까지 그리고 또 햇빛 날씨 체크 잘 하셔서 햇빛이 계속 4, 5일 동안 물 주고 난뒤 햇빛이 계속 비치는 그런 날을 선택해서 물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흑법사는 절대 우자라지 않게 예, 그렇게 키워야 되죠. 예, 그리고 다른 다육이 아, 용어를 제가 이틀 전에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너무 지금 예쁘죠? 짱짱하죠?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 물줄 때도 보니까, 속 입장은 짱짱한데, 아랫 입장이 그동안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었죠?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은 요즘에 물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도 햇빛이 이렇게, 예,
방충망 쪽으로 햇빛이 사선으로 아주 강한 햇빛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잘 체크해 보시고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 햇빛이 계속 많은 장소, 그런 다육이들, 정리대 다육이들 잘 체크하셔서 물좀 일찍 챙겨 주셔도 다육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다육이들은 그동안에 햇빛이 좋았지만은 이또 다육이들이 또창 종류가 많죠. 창 종류들은 요렇게 또 물을 너무 일찍 주면 안 되니까 요쪽에는 햇빛이 좋다 하지만 창 종류라서 제가 물을 많이 아끼고 있죠. 그래서 창 종류 말고는 제가 여기 매직 젠 골드, 러블리 로즈, 여기 또 라조야, 요런 다육이들은 그동안에 물 챙겨 주었죠. 그리고 요쪽에는 그래서 오늘은 저쪽 원형 테이블 송화가루 청소를 해주면서 다육이 상태를 보니까 다육이가 위에서 짱짱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장소가 좋아서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뿌리가 마르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창가 앞쪽에 명당자리 위주로는 잘 체크하셔서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다육이들 물 챙겨주셔서 너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오늘 원형 테이블 청소했는데 내일은 요쪽 테이블 또 아니면은 여기 큰 콘솔 테이블 여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한두 개씩 요렇게 이 힘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청소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명당 자리에 있는 다육이들 상태를 보니까 물을 일찍 챙겨 주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물 많이 챙겨 주고 그런 관리를 해 주었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